집의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프리카 프릭스가 정말 잘 보여준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수적 열세였기 때문에 마지막 교전은 정말 좀 불안했는데 아이로 선수가 자기장에 좀 무너져주면서 오! 싶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프릭스가 한시아 선수랑 히카리 선수를 좀 이러면서 기회가 왔을 때 이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아, 못 먹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TSM의 아이로 선수가 자기장사를 하면서 거의 다 아카드 선수가 끝까지 집중을 해주면서 치킨을 먹게 됐습니다. 아, 4AM이 이 나비에게 좀 뒷덜미를 잡힐 뻔했는데 재빠르게 아프리카 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갑부이 선수가 좀 노렸을 때 전 좀 무너지지 않을까 아프리카 프릭스가 좀 걱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두 명으로 정말 잘 버텨줬죠? 그렇죠. 아프리카 프릭스 집에 4AM이 박았을 때 진짜 위험했었는데 그래도 두 명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파이팅 해준 게 1등을 가져간 원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한편 담원기아는 지하로 들어가면서 아쉽게도 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기회조차 좀 많지는 않았어요. 네, 맞습니다. 담원기아가 서클이 좀 힘들게 뜨면서 크게 회전을 한 다음에 네. 또 그 다음에도 힘들게 떴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쉘터로 질렀는데 좀 결과가 안타깝게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프릭스가 1000달러의 상금과 함께 이게 바로 1주차 위클리 파이널 우승팀의 위력이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. 그 아프리카가 지난주에는 좀 늦게 치킨을 먹어서 올라왔는데 이번 주에는 이틀 차 만에 치킨을 먹고 올라왔습니다.